예방주사의 효능이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 몇 번 주사를 더 맞아야 우리가 정신을 더 차릴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일상이 어쩌면 바이러스한테는 더 지금 이 우리 의료진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차 대유행 시점이 한참 남았는데도 방심한 틈을 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역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는 바이러스 종식이 아닌 바이러스와 현명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더 애쓰고 계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더 깊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신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의 시간, 즉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를 꺾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잠시 동안 주춤했던 확진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와 곳곳의 교회 소모임까지 또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더 특별한 게스트로 오신 정기석 교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좀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첫째는 수도권이 이미 여기저기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아주 대량으로는 안 터지지만 여기저기서 불이 이제 자꾸 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방심이에요. 네. 저희가 예방주사를 처음에 큰 거 하나 맞았습니다. 대구 네. 지역에서 한 달 만에. 그다음에 좀 잠잠하다가 이태원 클럽에서 또 한 번 이제 그렇죠. 안 되겠다는 알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쿠팡같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데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제일 최근에는 좀 교회를 중심으로 또 네. 생기니까 결국은 예방주사의 효능이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 몇 번 주사를 더 맞아야 우리가 정신을 더 차릴까. 개인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쓸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대구 신천지 이후에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뭐 감염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조용히 살았으니까 이런 집단 내에서의 활동이 없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했고 또 몇몇 모임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모임이 재개되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나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 않았던 영역들에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이제 집단 발병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은 계속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뉴노멀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일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일상이 어쩌면 바이러스한테는 더 우리에게 더 많은 확산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3차 등교 계약이 시작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중에 530여 곳의 학교가 등교가 중지되는 그런 네. 사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럼 교육부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걸 예상했다고 하면 네. 왜 등교 계약을 시작했을까요?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의 제일 초미의 관심은 고3 학생들. 좀 학습 격차 생겼고 1학기 이제 일정에 차질이 있고 재수생, 재학생의 이제 문제가 또 아마 수능 이후에 제기될 테고 지난 수요일에 3차 등교가 시작이 돼서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3, 4학년 이렇게 이제 등원이 시작됐습니다. 등교가. 문제는 또 확진자가 나온 학교들이 있고요. 맞아. 학교에서는 안 나왔어도 지역사회에서 나오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는 등교를 연기합니다. 500여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당국이 그렇다면 왜 아예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지 못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상당히 경직적이에요. 12년이 모두 다 입시에 올인되는 네. 스타일이라서 입시를 조절하지 않는 한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좀 서구 여러 나라와 같이 9월 학기제로 이번 기회에 전환해버리자. 아예 교육개혁을 한번 해버리자. 학제개편을 해버리자. 이게 결단을 내릴 만한 어찌 보면 기회이고 어찌 보면 불가피성이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경제는 살려야겠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저도 보면요. 아이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직장 일을 나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이거나 미취학인 경우에는 아이를 달고 엄마가 다녀요.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학교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부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아이를 대신 맡아주는 사회적 역할을 또 해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교육당국이 임의적으로 자체 방역을 강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이제 학생 얘기했으니까 목회자들이 제주도 갔는데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우리 초등학생 그 학생이 또 걸려가지고 학교가 또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 곳이 넘는 여행지도 지금 다 검역도 하고 거기 관련된 분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방역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고 N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정말 지금의 형태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옮겨간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옮겨갈 때 너무 좀 그 급격하게 너무 그냥 싹 다 풀어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이 기조를 그냥 가는 게 맞고요. 네.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그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세세한 그 항목들을 네. 지정해주고 지침들을 각 해당 직역이나 해당 시설에 맞게 좀 준비를 해나가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든 조건만 되면 코로나19가 다시 부상하는 이런 양상이 된다는 게 우리를 좀 불안감에 떨게 만드는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은 마스크를 쓴 채 10분간 대화를 했는데도 확진이 됐고요. 흡연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따로 담배를 피웠는데도 확진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스크 잘 끼고 어느 정도 거리만 띄우면 충분히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욱 교수님한테. 마스크가 최선의 방어책 맞습니까? 자꾸 이제 마스크만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손 위생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차창에서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하면서 악수 확진자하고 악수를 하셨는데 한 분이 마스크 쓰셨더라도 예. 마스크 벗은 다음에 그냥 얼굴 만져버리면 그 사람 헤어지고 나서 마스크 벗고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자체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서 마스크에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벗을 때 손으로 만지고 나서 그냥 그 손으로 얼굴 만져버리면 바이러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위생을 잘하면서 마스크를 잘 써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마스크가 무슨 부적처럼 마스크만 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형태의 감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 하나 가지고 전염병이 완벽하게 정복된 게 천연두라고 하는데 그것도 두세 개나 걸렸다면서요. 코로나19도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럼 과연 예전에 우리의 생활로 근데 뭐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교육이든 방역이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백신이 개발되면? 글쎄요. 이제 백신이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막 뭐가 되게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2000년 21세기를 맞으면서 뭐 밀레니얼 세대고 뭐 뭐가 달라지고 뭐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는데 그냥 다 없던 걸로 끝났잖아요. 사람의 속성, 인간의 속성을 볼 때 우리가 봐서 백신이 좋은 백신이 개발돼서 독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치료제도 중증 환자는 치료가 되는 치료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아마 잊어먹고 다시 조금씩 그리고 이걸 겪지 않았던 어린 세대들은 또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선 어김없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인터뷰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 방역을 조금 더 열심히 잘 지켜서 코로나 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답답하고 귀찮은데 병 걸릴까 봐 무서워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얼른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선생님들 만나면 좋겠어요. 다들 이 힘든 시기를 모두 이제 그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는 걸로 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민들의 반응까지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더 이슈 진단에서 빠지면 안 되는 코너가 하나 있죠. 바로 OX 코너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방심하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최영일 평론가 저럴 줄 알았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이게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계속 돌리시는 거군요. 옥스. 끝날 때까지 돌리세요, 그러면. 힘든데요, 예, 수작업. 그러면 지금 정기석 교수님 X, 왜 X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급하면 방심 안 합니다. 내가 급하지 않으면 방심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생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벌써 좀 오그라들었어요. 예. 그래서 벌써 몇 번째 이렇게 당하고 나면 아, 이거 완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들 학교도 가고. 예. 이제 날씨 팩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늘 주장하는 게 여름에는 호흡기 감기는 없다. 예. 네.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안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안 오면 다른 의사들한테도 거의 안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고 방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조심하고 날이 도와준다면 지금 2차 파동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을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름은 2차 파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재갑 교수님은 사실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여러 예측들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처럼 어떤 이제 방심한 상황에서 대규모 발병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고 예. 계절성을 떠서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돌만 방심하면 뭐 이태원 상황들 또한 이제 물류센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부분들도 뭐 그게 계절성이 있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돼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집단 면역 한번 실험해 보겠다라고 그냥 아주 방심해서 그냥 넘어가린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언제든 대규모 유행은 언제든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은 두 분 말씀의 키워드는 방심이네요. 방심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계속 뺑뺑 돌리신 우리 최영일 평론가. 네네. 저는 뭐 지금 한 20도 전후 최근에도 30도 가까이 날씨가 올라갔는데 확진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 30도까지는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해보지 않은 건 30도 위. 우리가 흔히 열대야. 뭐 폭염. 그럼 이제 30도, 35도, 이제 40도 가까이 가잖아요. 한여름에. 요때는 모르겠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문가들이 여름에는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건 제가 믿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선선해진단 말이죠. 금방 선선해져요. 추석쯤 되면 아침, 저녁 쌀쌀하네? 그럼 이제 이게 고개를 들 거란 말이에요. 얘가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딘가 잔존해서 여름을 쫙 버티다가 또 좀 선선해졌어. 그럼 탁 나오면 여름 동안 우리 많이 방심할 거려. 또 우리가 지치고 더우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러다가 선선해서 좋네 그러는데 콜록콜록하면 감기와 더불어서 코로나19 또 왔어. 사실은 여름에는 안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정적으로 심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좀 뱅뱅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사실 싱가포르 거의 1년 내내 30도 넘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더운 시기였죠. 근데도
그러니까 집단 발병의 고리에 있어서 취약한 집단에서의 발병들은 계절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 발병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막지 못하면 그건 언제든 뭐 여름이 한여름이고 40도가 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2차 대유행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전염병이 1차보다 2차로 온 대유행 때 훨씬 더 강도가 셌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규모가 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하고 가장 유사한 상황이 유행했던 건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네. 유사했는데 3월부터 한 6월까지 미국에서 작은 유행이 한번 있어. 미국과 유럽에 작은 유행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유행 때 다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때도 사실 작은 유행 정도도 아니었고 꽤 많은 사람 발생해서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1차 유행을 어느 정도 가볍게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유행했을 때는 경각심을 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유행 때 훨씬 더 크게 발생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는 2차 유행인데 언제였냐면 10월 달 넘어부터 12월 정도까지 이렇게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때 뭐 전 세계에 한 5천 명까지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예, 예. 나오고 있고 더 문제는 2차가 유행했는데 좀 잦아들었다가 다음에 3월에 한번 3차 유행이 소규모로 예. 1차보다는 컸어요. 소규모 유행이 한번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의 여유기에요. 지금 환자 좀 많이 발생한다 그래도 대구 경북처럼 하루에 500명, 800명씩 발생하는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2차 유행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안 하고 있다가 우리도 맞닥뜨린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혁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쨌든 여름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할 것 네. 같고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코로나19는 고개를 든다. 우리를 찾아온다. 호흡기 질환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다시 추워지는 계절 전에 지금 뭐 방호복이라든가 혹은 이 의료용 이제 방역 도구들이라든가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비축이 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지요?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질병관리본부에는 산하의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제 메인 센터가 긴급상황센터이고요. 그 센터에 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관리과라고 정식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방역 물품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예. 거기에서 음압병실도 다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질병관리부를 믿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대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외국에서 보듯이 그와 같이 정말 아주 그 재앙적인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사실 이제 2차 대유행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위기 대책 마련돼야 될 텐데 우리 정부 방역 당국 잘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부분들이에요. 중환자실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400억 정도 들여서 이제 코로나 2차 유행일 때 필요한 중환자실을 좀 더 준비를 하고 있고 병동도 이미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 그래서 한번 운영을 했었던 게 있는데 한번 운영됐었던 병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들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아질 때는 이제 병상을 얼마나 이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것들을 이제 리스트업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에크모 기계 우리나라도 전혀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품귀여서 전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호흡기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좀 한 개 회사 정도에서 만드는 상황이라 국내 비축분으로 좀 이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네. 종합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1차 의료기관들이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는 상황들인 게 사실 우리가 인플루엔자 한참 유행하는 시기에는 인플루엔자 환자한테 처방되는 그 타미플루 양이 2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까지 처방이 돼요. 그럼 감기 환자가 200만에서 500만 명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90%를 다 개원가에 있는 병원들이 다 소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랑 같이 유행을 하게 되면 개원가에서 코로나19 환자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환자들을 보기엔 좀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급성 호흡기 감염병 클리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개원가나 이런 데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약간 더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들을 속도감을 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준비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또 이런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그런 방역 당국에서 전달한 정보들을 잘 청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혹시 유행 상황이 닥칠 때여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K-방역의 저는 요체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 우리 의료진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 아니냐
의료진이 갑자기 막 수천 명씩 배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던 사람들이 계속 싸워야 되는데 사람이 지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갑자기 의료인력이, 의사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만일 중환자 문제가 생기면 그 중환자를 제일 끝단에서 볼 수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13만 명이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달고 에코모를 케어하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산소를 보면서 약을 넣고 하는 그런 그거 할 줄 아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자기 양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딱 지금 할 수 있는 그 중환자 쪽에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의사들 말고 예비 인력들을 지금 키워야 된다. 다른 전문의들도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의학과 평소에는 안 하지만 경험이 있거든요. 예, 외과 의사들 다 경험들은 있어요. 근데 직접 하지 않아요. 지금 비교적 한가할 때 이분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연습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비 기계 암만 많아도 의사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우리가 이제 그 주에 코로나19 관련한 핫 이슈들만 모아서 방송을 저희가 마련했었고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 끝내기 전에 우리 두 분은 지금 열 번을 저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이재갑 교수님 열 번을 경험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또 한 번 더 고민하는 거는 이렇게 한 열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다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시간은 이 열 번을 다뤘던 시간만큼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코로나랑 계속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프로라든지 뭐 비슷한 프로들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의료계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는 국민들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는 정부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 논의된 부분들이 또한 잘 이제 반영이 돼서 어떤 우리가 현명하게 이런 코로나의 이후의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 평론가 같았어요. 저는 이게 기억이 생생해요. 1회 주제가 신천지였어요. 있었죠. 종교 집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다음에 쭉 그러다가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팬데믹 상황이 선언되고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가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이제 경제 문제까지 짚고 나서 오늘 다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이제 종합 버전을 마무리로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이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종방이라고 과연 믿어도 될까. 여름 한 몇 주 쉬고 나면 다시 불려오는 게 아닐까? 그때 우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이야기하면서 대유행과 또 싸워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게 종방이라는 생각보다는요. 좀 재무장을 하기 위한 휴가다. 네. 이런 생각으로 네. 오늘 마음가짐을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석 교수님은 사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 마지막 회 이제 초대가 되셨는데 같이 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희는 지금 물론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잘했고 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감염에 대해서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아마도 손 씻기 하고 기침 예절은 계속 지켜주실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아마 병원에 갈 일이 한 20%, 30%는 줄지 않을까. 예, 조금 더 이렇게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자, 우리는 코로나19와 상당 기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 잘 하시고 기침 예절 지키고 마스크 착용할 때 반드시 착용하시면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진행을 맡아서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반드시 빨리 이겨냅시다. 파이팅!